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오늘은 겨울 신상 몽땅 입어보는 하울 겸 룩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에도 제 취향을 잔뜩 저격한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아주 좋아해 주신 덕분에 브랜드에서 겨울 신상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영상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저의 찐심이 담긴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예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만 보고 입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좋은 건 널리 알려야겠죠? 여러분들께 진짜 사심 없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만 정말 신중하게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코트 코디를 입어봤는데요. 일단 입고 있는 이 코트는 토그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받아보니까 토그라는 브랜드가 아우터부터 상의, 하의 완전 옷 맛집이에요. 특히 이 코트가 너무 예뻐서 입고 왔는데 딱 보셔도 이 깔끔한 핏, 유행 안 타고 어디에나 휘뚤마뚤 매치하기 좋은 클래식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커피 컬러입니다. 실제 컬러도 뭔가 바닐라 라떼 컬러예요. 보드라운, 약간 옐로우기 도는 브라운 톤. 그리고 안에 입었던 이너는 이안조의 니트인데 핏 너무 예쁜데? 그죠? 이게 약간 크롭되어 있는데 살짝 허리를 잡아주는 핏이에요. 이안조라는 브랜드도 옷을 정말 잘해요. 여기가 한끗 차이 멋을 살린 디자인을 너무 잘 뽑아요. 이게 실제로 입어봤을 때 밀도 있는 탄탄한 소재감의 골지 집업 가디건입니다. 투웨이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이런 집업 가디건은 진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데일리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핏이 너무 예쁘다. 딱 제 취향. 그리고 아래에 입고 있는 청바지도 토그 제품인데 토그 바지 잘하죠? 이거 핏 봐봐. 예쁘죠? 약간 와이드한 쿨한 무드가 있는 청바지 있잖아요. 워싱이 아주 멋스러운 하이웨이스트 데님인데 제가 겨울 신상 입어보기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컬러가 은근히 계절을 안 타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입을 수 있는 완전 데일리템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방도 귀엽죠? 이거는 언타이드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렇게 심플하고 베이직한 아이템에다가 매치할 때에는 이런 체인백이 또 은근히 과하지 않은 포인트예요. 코트에다가 입는 것도 괜찮고 이런 캐주얼한 룩에도 어울리고 또 은근히 신경 쓴 포인트는 이 실버 체인과 어울리는 이런 실버 지퍼 이런 거를 함께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또 얘가 가죽 원단이 괜찮아요. 또 가성비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텍스처감이 있는 크랙 가죽 원단이라 오염이나 가죽 손상이 좀 강하겠죠? 로고에다가 이런 실링 디자인까지. 두 번째 코디. 이번에는 완전 연말룩 바이브로 입어봤어요. 아우터랑 원피스 둘 다 주루티 제품이고 이번에 보니까 주루티에서 이런 연말룩 바이브의 옷들 있죠?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고르느라 힘들었는데 일단 위에 입고 있는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카라 퍼 자켓입니다. 올겨울에 이런 퍼 자켓이 또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하나만 입어줘도 포인트가 빡 되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화사해 보이는 이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또 퍼 자켓은 부드러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만졌을 때 보들보들 편안한 촉감이고 마냥 포멀하거나 완전 드레시한 느낌은 또 아니어서 그냥 캐주얼하게 이 아래에다가 조거 팬츠랑 맨투맨과 함께 매치하는 것도 어울릴 것 같아요. 게다가 중요한 이 안감 누빔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기 좋겠죠? 그리고 안에 입고 있는 것도 주루티 제품인데 이거는 벨벳 소재의 미니 원피스예요.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더 반짝반짝거려요. 도트 무늬 포인트가 있는데 비즈가 콕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멀리서 봐도 완전 연말 파티 가는 사람. 이게 비스티의 스타일이니까 이너와 함께 매치하는 것도 어울릴 거예요. 솔직히 이 룩은 소재가 다 했습니다. 이 퍼 소재와 벨벳 덕분에 연말 무드가 잔뜩 느껴지는 코디죠. 세 번째 코디입니다. 이번에는 전제품 8데이즈 어비크고요. 여기도 옷 너무 예뻐요. 일단은 아우터부터. 제가 겨울 동안 이런 시어링 아우터 있죠. 뽕실뽕실한 부드러운 이런 스웨이드 질감 있는 이런 무스탕 입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게 디자인이 좀 유니크한 거예요. 일반적인 무스탕 느낌이라기보다 디자인 요소가 많이 있죠. 골반 정도 라인에 걸쳐지는 적당한 기장감이고 전반적으로 뭔가 둥그런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무드가 있고 카라 부분 이렇게 널찍하게 퍼 들어가 있고 소매 부분이나 주머니 부분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주머니 위치가 꽤나 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또 이런 버클 포인트까지. 확실히 스타일리시한 겨울 무스탕이죠. 그리고 안에 입은 이너 봐봐요. 이것도 연말 룩 느낌이죠.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드레시한 무드에 상의와 그리고 하의 매치해봤는데 베이직한 아이템 같지만 이게 또 요즘 유행하는 머플러 스타일과 오프숄더 디테일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꾸민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우아한 무드가 확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요. 기장감이 완전 맥시해가지고 없던 다리도 만들어주는 느낌. 또 이게 핀턱으로 이렇게 실루엣을 잡아주면서 뭔가 핏도 예쁘고 일반적인 슬랙스 같은데 분위기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또 겨울용 슬랙스여서 도톰해요. 요거는 데일리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쓰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상큼한 컬러감의 니트 코디인데요. 여기 바닐라 니트라는 곳이 브랜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니트 맛집이에요. 촉감이 제가 지금 이 안에
안에 맨살로 입었거든요. 근데도 따갑지가 않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피부가 한 예민합니다. 근데 따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색감도 예쁘고 은은하게 이게 다른 컬러감과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묘한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헤어리한 텍스처여서 확실히 겨울에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약간의 털 빠짐이 있긴 합니다. 두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입은 거는 토그 제품 차콜 컬러의 슬랙스인데 이것도 탄탄한 조직감의 겨울 슬랙스예요. 봄, 여름, 가을에 입는 얇은 슬랙스가 아니라 약간 도톰한 느낌이 있다. 짠! 진짜 누가 봐도 제 취향의 코디죠. 역시 펌프롬펀이 저의 취향과 아주 잘 맞아요. 이번에 입은 옷들은 편하면서도 키치하면서도 또 귀여우면서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코디인데 일단 위에 입고 있는 건 후드가 달려있는 시어링 소재의 점퍼예요. 얘는 똑같은 퍼저캣 같지만 꾸몄고 드레시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더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이 있죠. 또 이게 뭔가 푸들 같은 뽕실뽕실한 텍스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입고 있는 겨울바지. 제가 최근에 겨울바지 맛집 얘기했을 때에도 여러분들도 이런 편하면서 좀 핏도 예쁘면서 폭닥한 바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예쁩니다. 뮤트한 톤의 블루 컬러잖아요. 벨로아 소재여서 미끄덩 할 정도로 부드러워. 그리고 핏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걸을 때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세로로 또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텍스처 포인트까지 있으니까 이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도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코디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겨울 무드와 어울리는 스웨이드 백을 매치했는데 이렇게 가로로 긴 진짜 바게트 빵 같은 비주얼이죠. 이렇게 가죽 소재가 또 탄탄하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금속 장식이 또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포인트죠.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룩이 포인트템으로 들기에도 딱 좋죠. 자켓 코디에도 무조건 어울릴 거고요. 다섯 번째 코디는 정말 저의 취향이 아주 가득한 그런 룩이었네요. 그 다음은 또 연말 크리스마스 컬러랑 어울리는 레드 컬러 니트랑 탄탄한 울스커트 코디를 입어봤는데요. 일단 위에 입고 있는 이 니트 딱 봐도 도톰해 보이죠? 진짜 겨울에 딱 입기 좋은 아주 탄탄한 케이블 니트인데요. 썸웨어버터 제품이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는 것도 괜찮고 또 이게 집업 가디건이니까 아우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이거는 레드 컬러가 딱 봐도 쨍한 건강한 토마토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입는 것만으로도 아주 확실한 포인트. 그리고 아래에 입은 건 울스커트인데 또 겨울 동안 스커트 코디할 때 이런 탄탄한 두꺼운 울스커트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템은 주루티고 보시는 것처럼 미니스커트인데 생각보다 기장이 너무 짧지 않습니다. 단정한 무드로 입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매치한 가방. 이게 제가 지금 레드 컬러랑 화이트 컬러랑 같이 매치하니까 딱 겨울 느낌이죠. 완전 크리스마스 코디 아니야? 이건 아포아 브랜드 제품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재감이 고급스럽습니다. 매트한데 부드러운 그런 느낌 아시죠? 체인백이어서 확실히 화려한 느낌이 있고 또 이게 아주 밝은 올 화이트 컬러여서 단순한 니트랑 스커트 코디에다가 이렇게 함께 매치해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방 자체가 또 플랫한 쉐입이어서 클래식한 룩에도 어울리겠죠? 그 다음은 모던한 분위기의 하프코트 코디인데요. 위에 입고 있는 건 한올 제품이고요. 단추가 너무 세련된 포인트지 않아요? 화이트 배색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검은색깔 코트인데도 막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 또 이게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죠. 너무 각 잡힌 그런 코트라기보다 편하게 입기 좋은 실루엣. 그리고 이게 허리끈 디테일. 이렇게 제가 지금은 묶어놓긴 했는데 이게 루즈한 실루엣으로 입는 것도 가능하고 이 허리끈으로 조여가지고 잘록하게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에 입은 거는 이 니트랑 검은 색깔 팬츠였는데 이거는 진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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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앙고라 집업 가디건이에요. 아니 올해 집업 가디건이 확실히 핫하긴 한가 봐요. 진짜 오늘만 입은 게 벌써 몇 개지? 나인이 또 가디건 맛집이에요. 역시나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입었을 때 이렇게 핏도 깔끔하게 예쁘죠? 데일리로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지금 검은 색깔 바지에 입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세요? 털 빠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게 제가 지금도 맨살에 입고 있는데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등장했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나? 토그 제품이에요. 이런 스트레이트 핏 실루엣의 데님 팬츠인데 허리는 딱 잡히면서 또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여유로운 실루엣이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죠. 블랙 컬러 데님이어서 여기저기 쉽게 매치하기 정말 좋을 거예요. 여기를 조만간 제 바지 맛집 콘텐츠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8번째로 이거 멋있죠. 이거는 입자마자 뭔가 멋있다 멋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디자인의 코트예요. 이하 제품이고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 코트 맛집으로 언급을 했었던 브랜드입니다. 역시 코트 너무 잘하고 이 뭔가 케이프를 두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넥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목도리를 넉넉하게 두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베이스 컬러가 또 카멜인데 거기에다가 이거 블랙 컬러 부자재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니까 멋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주머니 파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여서 또 뭔가 디자인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기장도 딱이죠. 너무 롱하지 않은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는 그 정도의 적당한 기장감이고 그리고 안에 입은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건 바닐라 니트 제품이고요. 이 넥라인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좀 많이 어조비예요. 이런 라인 있죠. 우아해 보이는 넥라인을 만들어주는 이런 거 너무 입고 싶은데 조금만 이렇게 파져도 확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 딱 좋다. 핏도 예뻐 보이고 뭔가 승모근도 커버를 해주는 핏이에요. 그리고 얘가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촉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진짜 착 감기는 듯한. 그래서 가볍게 이너로 입기 좋은 심플한 기본템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입은 이 바지. 아니 오늘 바지 맛집 많이 나오네요. 브랜드 이하 제품이고요. 전 이렇게 슬랙스인데 허리가 밴딩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팬츠인데 분명히 포멀한 무드가 느껴지죠. 그래서 좀 허리 편한 출근로 팬츠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진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소재감도 굉장히 좋아요. 텍스처가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9번째 코디. 캐주얼한 무드의 집업 가디건 룩인데요. 제가 평소에 가장 자주 입는 스타일입니다. 역시나 제가 정말 애정하는 시티브리즈 제품이 빠질 수가 없죠. 이렇게 가슴 부분에 남색으로 시티브리즈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배색 컬러가 그레이랑 네이비예요. 그래서 평소에 입기 좋은 데일리하지만 캐주얼한 느낌은 잘 살리면서 편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이죠. 시티브리즈답게 폭닥하고 짜임의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라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이거는 캐주얼 룩으로 아주 딱이다. 그리고 아래에 입고 있는 건 8 days a week의 조거 팬츠인데요. 제가 사실 이 바지를 받고 나서 정말 자주 입어요. 특히 뭐 운동 가거나 잠깐 마실 나갈 때. 원래 이 바지가 카라 집업 가디건과 세트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걔랑 같이 셋업으로 트레이닝 팬츠 입는 것도 예쁘고 요즘 정말 데일리로 맨날 입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품이 넉넉하고 롱한 기장이에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 지금 이렇게 굽이 있는 어그에다가 신었을 때 딱 예쁜 기장이어서 저는 이거를 밴딩을 좀 조여가지고 허리 위로 올려가지고 입습니다. 안 그러면 다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 안감이 기모예요. 따뜻하고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팬츠여서 저의 올겨울 완전 교복 바지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코디는 힙 트렌디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일리고 제품이고요. 먼저 아우터부터 이렇게 쉐입이 아주 여유롭게 잡혀있는 코듀로이 소재의 자켓이에요. 이게 진짜 입자마자 따뜻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안감도 따뜻한 누빔 안감이고 두께감도 도톰하고 이 소재에서 오는 따스한 무드가 있죠. 그리고 이 특유의 뭔가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분위기가 있으면서 카라 부분에는 아주 부드러운 퍼 디테일로 또 트렌디한 느낌까지 컬러도 예쁘고 입었을 때가 더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안에 입고 있는 건 톤온톤으로 컬러를 맞춰봤는데 딥브라운 컬러의 티셔츠입니다. 이게 앞부분에는 컷아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만 단독으로 한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추울 수 있는데 봄, 가을에 컷아웃 스타일 싹 보이면서 예쁘게 입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에는 라인 디자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카고 팬츠마저 심상치가 않죠. 이거 보세요. 끈이 달랑달랑 거리 스트랩으로 엄청 힙한 느낌이 있는 브라운 컬러의 카고 팬츠인데요. 또 얘가 허리를 묶는 것마저 유니크. 이거는 사이즈 크게 구애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방. 얘도 좀 뽀짝하죠. 근데 얘가 그냥 제품만 봤을 때에는 포멀 룩에 어울리는 느낌이려나 싶었는데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캐주얼한 코디에도 딱 찰떡이죠. 또 이게 컬러감이 실제로 보시면 은은한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브라운 톤 착장과 매치했을 때 색조합 무조건 성공적. 수납 공간도 엄청 넉넉해요. 자 이렇게 오늘 일리그 룩을 마지막으로 올겨울 신상들 직접 입어보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연말 쇼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 갈아입느라 너무 진땀 뺐어요. 아주 고생고생 찍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다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빠이.